자, 출발합니다. 앞에 보세요, 그럼. 네.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리 모으고, 팔 빼지 말고, 팔 쓰세요. 엉덩이, 허리 쓰세요, 허리. 허리 살짝 쓰세요. 네. 하나, 힘 빼보세요. 다리 더 모으세요, 다리. 네. 다리 더 모으세요. 허리 더 펴고. 힘을 빼요. 힘을 빼야 돼. 엉덩이 너무 힘이 빠져있다. 그게 안 좋아요. 네. 자. 합니다. 이제 이 정도 그래도 된 건가요? 아직은 낙관하기엔 힘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그래도 빠른데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봉을 잘 안 합니다. 아, 네, 줄로 하는데 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역시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힘을 주면 안 돼요. 네. 자, 이거. 지금은 네. 잡고 있는 게 저거 되기 때문에 줄을 잡으면 틀려요. 자, 네. 오늘은 조금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할게요. 네네. 다시 V자로 해놓고 이제 줄을 잡을 거예요. 줄을. 줄이요? 네. 스키 V자. 오, 줄 잡았다. 스키 V자. 네. 그 다음에 줄이 항상 가운데 팔 땡기지 말고 자 일어나세요. 뒤로 기대면 안 돼요. 아, 예. 그냥 앉아 있어야지. 똥사람 자세. 배가 끌어주면 끌려오라 그랬는데 네네. 지금 본인은 엉덩이만 닿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 같이 끌려오세요. 네. 편안하게. 같이 끌려가야 되는데 엉클 재성도 이제 처음이 초보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힘으로 지금 그 줄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답답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우는 그러니까. 이유가 반은 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참. 네, 저분 같은 경우가 대부분 되게 많아요. 일반 손님 같은 경우 물에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쵸.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반복 교육을 하면은 금방 고쳐지는 거니까 처음에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오. 자, 다시 팔 펴고 가슴 무릎에 붙이고 아니 팔을 배가 가면은 알아서 붙어요. 네. 자, 다시 출발할게요. 엉덩이가 뒤쪽에 붙으라고 그랬죠? 네. 지금 자, 다시 한번 더 쭉 앞으로 상체 더 주세요. 네. 자, 일어나 보세요. 이제 와. 일어나 보세요. 발목 쓰지 말고 가만히 다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앞으로 안 넘어가야 돼. 아, 예. 좀 봐, 옆에 봐, 재성아. 아. 멋있죠? 시원합니다, 정말. 저 맛입니다. 저도 한 번 딱 저거 해봤습니다. 한 번. 자, 출발할게요.
네. 좀 쉬었다가 오늘 네. 방송 못할 것 같으니까. 그죠?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아, 내가 잘 타는 거였구나. 근데 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런 분들은 네. 100명 중에 한 두세 분?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의 빈도수가 네. 더 많습니다. 여자들보다. 아, 남자가 네. 오히려? 오. 대한민국 남자들 고집 세는 건 뭐 세계가 인정하는 거니까. 스키에 올라 앉아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데 막상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나야지. 네. 네. 더 앞으로 와야 돼요. 지금 먼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일어나는 것만 이 힘으로 일어나잖아. 이거 네, 땡겨서. 맞아요.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지금 땡겨서 일어나죠. 네. 몸이 앞으로 보트에 가는 힘으로 인해서 물살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땡겨서 일어나잖아. 맞아요. 지금 본인 앉은 자세도 제대로 안 해놨는데 일어나기만 급한 거잖아. 네. 그죠? 다시 한 번만 하고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네, 네. 더 와야 돼요. 앞뒤 몸으로 앞으로 와야 돼요. 지금 또 뒤로 눕잖아. 아, 예. 팔 당기지 말고. 지금 그 자세는 안 돼요. 오늘 어떻게 시범을 다른 사람한테 할까요? 아, 조금 있다가 저기 뭐야 우리 직원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선수분. 선수는 아니고 이제 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네. 아무튼 좀 그런 영상을 다시 영상, 한번 네. 영상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좀 시원하게 네. 타는 네. 방송 네. 아, 네. 다시 한번 네. 이분은 조금 오늘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아, 자 오늘 제가 좀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데 네, 몸이 이렇게 좀 하자인 결과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뭐 잘하는 영상도 물론 보여드리겠지만은 자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해서 금방 또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오신 분들도 시간도 없고 네. 이렇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약간 빡시게 네. 했는데 일반인 같으면 또 삐져서 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영업 활동 하셔야 되는데 네. 시간도 많이 걸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네. 이제 우리 네. 네. 또 우리 막내 코치 네. 막내 코치에서 이제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으니까. 코치님 성함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문광철이요. 아 문광철 코치님 오늘 그 뭐야 엉클 재성 네. 엉클 재성이 성공을 못해가지고 네. 아 우리 문 코치님께서 대신 한번 아 수상 스키는 이렇게 타는 거다 이렇게 시원하게 타는 거다 이 모습을 네, 조금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코치님 괜히 저 때문에 물에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그래 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샤워해 귀찮은데 말해 네. 네. 성공을 해야지. 여자친구 있다고요? 아니 없어요. 앉아봐. 지금 이 친구는 네네. 이 봉을 안 잡고 바로 줄부터 대었어요. 저희 아, 이제 처음에 코치로 오는 네. 친구들은 좀 약간 일반인보다 네. 약간 스파르타를 좀 가리키는 그쵸, 편이라서 그쵸. 네. 일단은 이 친구도 이제 거의 봉은 초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아 오히려 봉이 초보다? 네. 준비 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쪼그려 앉아요. 쪼그려 앉아서 엉덩이 살짝 들고 아 그러네 딱 쪼그려만 앉아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아 맞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앉고 다시 앉고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일어나고 자 다시 공은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오, 다시 자세가 완벽히 틀리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쪼그려 앉는 느낌이 이거예요. 네, 쪼그려 앉는 느낌입니다. 자, 일어나라면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 멀리 쪼그려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쪼그려만 앉아 있어요. 자 지금은 네. 지난 이 공이 낮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일어나는 자세가 힘들어요. 네. 이 정도까지 해놓고 와. 와. 최고예요! 저렇게 한 번에 일어나요. 감을 잡은 선, 그 코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손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네요. 오! 멋있죠? 와. 물살을 가르는 게, 아우, 정말 시원하고요. 아우, 멋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수상스키입니다. 아. 와. 엄마. 얼마나 좋아. 야. 수치가 저러면은.
뭐가 상하죠?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요. 자, 꼬치가 저러면은 참 손님 앞에서 가오가 상하는 거죠? 아, 이제 입수하고 계시죠. 한 발로 타는 겁니다, 한 발로. 스노우보드처럼. 오, 한 방에. 자, 오늘 뭐 어떻게 엉클 재성하고 네, 네. 어, 이제 허매니즘께서 이제 직접 교육까지 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소감. 씁쓸하네요. 아니, 그만 좀 해요, 사람 민망하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놀러 오시면 네. 가족처럼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쁜 여자분들은 식물인간까지 네. 수상스키를 타려면 어디로 와라? 넵튠으로 와라. 야! 양수리가 아닙니다. 네. 아니, 한강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수리 네. 청평 네. 넵튠 수상스키였습니다. 주무실 때 네. 근육이 이제 꼭 사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운동 좀 평소에 많이 하고. 아,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